그 마무리 공원에 이제 그 인물 여러 인물들이 이제 모셔져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분들 사실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역사 이야기인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시기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는 건가요?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33년에 네. 오픈해가지고 1923년도에 네. 클로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에 돌아가신 서울 시민이 다 일로 오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선산이 있는 분 선산으로 가시기도 했지만은 네. 없는 분들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오셨는데요. 가장 선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1935년에 들어오신 이제 지석영 선생님, 종교법에 또 이분은 뭐 우리나라 최초의 그 근대 의학교 서양식 의학교를 설립하신 설립하게 신청을 하고. 그리고 초대 이제 교장을 지내셨던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대 이제 초대 총장격입니다. 그런 의학의 선구자, 네. 의학의 교육가, 네.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한글도 연구하시고 네. 했던 그분이 이제 계시고, 그다음에 독립비사로 유명한 네. 만해 한영훈, 네. 그다음에 위창 오세창,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분이 삼인동 삼비삼인의 뭡니까 성명하신 분들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한영 선생은 이제 불교계 대표, 네. 그다음에 오세창 선생은 천도교 대표, 그리고 또 한 분 기독교 대표 네. 박희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비삼인 중에 세 분이 여기 또 계시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유명한 문화예술가로서 네. 화가 이중섭. 네. 네. 그 다음에 이인성, 그 다음에 시인 뭐 박인환, 그 다음에 김상용, 소설가 배영무, 네. 그 다음에 김말봉, 김희석 네.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동문학가 네. 소바 방경환, 그 다음에 정치인 또 조방원 선생, 뭐 너무 많습니다. 네, 많아가지고 거의 그 교과서에 나오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고요. 네. 그 밖에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교과서에 반드시 예, 실어도 괜찮은 네,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가지고 또 다양한 분야로 네.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근현대사를 네. 분야별을 이렇게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물 군상이 계시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이 책을 보고 좀 신기했던 게, 일본인 분도 이제 묻혀있더라고요. 아사카와 다쿠미, 그리고 네네. 사이토 오토사쿠. 이분들은 어떻게 네, 마무리에 네, 네. 계시는가요? 그래서 마무리 공원에 정말 드물게도 네. 일본인 두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전부 다 묻습니다. 아, 여기 일본인 어떻게. 네, 그니까요, 그니까요. 네. 사실 그 당시 일본인들이 여기 이제 살면서 네. 아마, 일단 조선이 영원히 이제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했겠죠.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네. 아, 이제 여기를 묘를 쓰고 이제 많이 했는데, 네. 근데 대부분 다 해방되고 나서 다 묘를 다, 일본도 다 갖고 왔죠. 갖고 왔는데, 마을공원에 남아있는 이 두 분은 네. 본인의 유언에 의해서 여기에 조선에 흥이 되신 분들이고 네. 그리고 두 분은 또 공통점이 네. 두 분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나라 거기를 넘어서서 네. 코스모폴리탄적인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세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기독교의 정신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고 네. 가신 분들인데 또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나무를 심는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네, 사이토 오토사쿠는 이제 네. 대한제국 시절에 산림 전문가, 임업 네. 전문가로 초빙이 돼가지고 일제 강점 후에는 이제 총독부의 초대 산림과장을 했습니다. 네, 네. 당시 이제 산림과장, 과장 정도의 당시 지위였으면은 지금의 아마 차관이나 뭐 국장급의 실력이 있었어요. 네. 고위 공무원이네요. 네, 뭐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 정책을 네. 거의 기획하고 실행했던 네. 그런 고위 이제 관료였죠. 네. 이분이 그 포플러 네. 미루나무죠. 포플러랑 네. 아카시아를 기획한 네. 분입니다. 네. 그리고 식목일도 제작했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옛날에 배울 때는 아카시아를 저기 도입했다 일본이. 네. 근데 그 아카시아가 우리의 그 소나무를 뭐 다 이렇게 해쳤다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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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배운 기억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것 좀 약간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기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거기 가시면요, 네네. 그 아카시아 말하는 그 설명판이 있어요. 네. 그 말에 가서 보니까 아카시아는
전체 뭐 꿀의 우리나라 꿀의 40%를 네, 공급해주는 네. 정말로 좋은 나무입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빨리 자라고 해가지고서 일단 녹화를 완성하고 그다음에 또 건축의 자재로서 쓸 수 있는 나무로 적당한 게 뭔가를 이제 독일 쪽이랑 좀 상담을 해가지고서 아카시아를 도입했고 신고비를 이렇게 제정하고 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에 공헌을 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뭐 이분은 워낙 그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네. 이분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워낙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그 국가적인 책임 네,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어려운 뭐 그런 면은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이 아사카 다쿠미 네. 이분은 임업시험장 네. 지금의 이제 홍릉의 산림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또 산림녹화에 관한 연구를 하셨던 그 좀 말단 직원입니다. 네. 기사 밑에 기술하는 데 직책으로 지냈는데 네. 이분은 뭐 산림녹화 그 일 외로도 우리나라의 미네 연구를 네. 많이 하신 분이에요. 책도 이제 두 권 냈는데 하나는 네. 조선의 소반, 조그만 이제 밥상 있죠. 네. 네. 조선의 소반에 대해서 정리한 책을 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우리나라 도자기의 명칭에 관한 네. 거를 또 이렇게 정리한 조선도자 명고 두 책을 냈는데 이 두 책은 지금도 그 공예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읽어야 되는 소중한 책이고요. 네. 그리고 이분은 뭐 우리말을 완벽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한복을 입고 네. 지냈고 그 다음에 이웃사람과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일기를 보면은 네. 오늘은 뭐 저기 뭐 춘복이와 함께 막걸리를 먹었다. 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경순대 집에 가니까 네. 누가 애를 낳았다 그래가지고서 네. 이렇게 뭐 용돈을 주고 왔다든가 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이웃과 친하게 네, 지냈고 그 다음에 마을 아이들 중에 그 뭐 학교 돈이 없어 학교 못 가는 네. 거 있으면은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쌀이 없어가지고서 굶고 있으면은 몰래 쌀도 갖다 주기도 하고 정말 많은 그 덕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네. 그 동네 사람들이 네. 생전에 참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네. 은혜를 갚을 길 없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네. 만 40세 나이에 신복을 준비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급성폐렴으로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마지막 가는 길에 상여라도 내가 먹겠다고 네. 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 서로 막 싸웠습니다. 내가 먹겠다고.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장이 나서가지고 네. 그러면 저기 당신들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메고 당신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메고 라고 이렇게 또 정리했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문헌에는 거기서 이제 뭐 20명을 골라서 메게 네.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그 가시는 길에 정말 그 이웃 좋은 사람들의 정말 뭔가 따뜻한 어떤 그런 손에 의해서 묘지까지 가서 정말 한복을 입고서 이 땅에 흙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을 추모하는 그 한일 양국민이 해마다 고 이제 돌아가신 날짜 즈음에 네. 해마다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이제 묘소도 되게 잘 준비가 돼 있겠네요. 예, 예, 예. 그 묘소가 네. 또 그쪽 고향 네. 그 호쿠도시라고 합니다 지금. 네, 네. 네, 그 호쿠도시에서 특별히 그 의회에서 또 그러니까 네. 땅땅땅 해가지고 네. 예, 돈도 보내셔가지고 묘역도 깔끔하게 준비해가지고 예, 지금은 마을에서 참 아름답게 깔끔하게 정비된 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 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마무리권 갔을 때 그냥 지나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 지금은 예, 네. 그 저기 이정표 같은 것이 다 이제 설치가 됐어요. 예, 예. 사실 옛날에 제가 네. 처음 조사할 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한영호 선생이나 이종호 선생이나 찾아가려고 그래도 네.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이정표가 없어가지고. 네. 예, 그거는 2016년도에 서울시가 인문학기 사익길 공사를 네.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뭔가 인물들 찾아가는 네. 길에 이정표랑 그다음에 묘역의 안내판 그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네. 어떻게 그런 게 하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이제 뭐 그 신동화 잡지 얘기하시면서 이제 비명문학의 네. 이제 네. 시작을 여는 네. 이런 평가도 받으셨잖아요. 혹시 그 수많은 묘비 중에서 기억에 남는 묘비는 혹시 있어요? 예, 제가 마을공원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많은 비석에 이제 글을 읽었는데, 남파 박찬익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분인데, 이분이 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의 측근으로 일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중국어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중국 쪽과의 어떤 교섭에 이렇게 나섰던 분이거든요. 사실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중국어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나파 박찬익 선생이 항상 옆에서 통역을 하면서 그런 일을 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도 다른 분들 다 먼저 이제 귀국하셨는데 이분은 혼자 또 남으셔가지고 그 주하 대표 단장, 그러니까 뭐 중국 대사격이죠. 거기 남아서 거기 교포들 귀국 그거를 다 이렇게 돌보시고 일을 하시다가 49년도에 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귀국하셔가지고 곧바로 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뭔가 동지들이 그 처음에는 그 효창공원 효창공원 당시에는 국립묘지가 없었습니다. 효창공원에 모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말고 나는 뭔가 독립운동을 한 것이 나의 명예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했기 때문에 그런 데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조용히 망우리 그 아버님 아래로 들어가고 싶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망우리로 오셨거든요. 그래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무성입토. 그러니까 소리 없이 흙으로 돌아가겠다. 그 말씀 하시면서 망우리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 비석이 그 두 개가 있습니다. 1949년도 당시에 세웠던 비석이랑 그다음에 64년도에 아들이 세운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의 비문을 그 동탁 조지훈 선생 조지훈 씨 아시죠? 숙모 뭐 얇은 사 하얀 꽃가랑 그 조지훈 씨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비문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은 깊이 감추고 팔지 않으며 지사의 뜻이로다. 망우리의 백일이 비치리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팔지 않고 그쵸, 그쵸. 감추고 그쵸. 팔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사라 이거죠. 그쵸, 맞죠. 그래서 그 뭡니까 계시는 그 자리에 하늘의 햇빛이 비친다. 그런 이제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어떤 그 지침을 알려주는 글이 아닌가. 자꾸 이렇게 보니까 정치인들 나서가지고서 막 그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자기를 위한 거죠. 표, 돈, 명예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렇게 자기를 팔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돌아가신 이분의 말씀이 정말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분이 또 다른 말,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라를 짐이라고 친다면 나는 잘 보이는 대들보라든가 기둥이 되기보다는 기둥 밑에서 기둥을 바치는 흙에 묻혀서 잘 안 보이는 초석이 되고 싶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슷한 말, 저기 기억 안 납니까? 백범 김우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고 싶다. 그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나는 그 보이지 않게 그렇게 내가 하고 가지 나를 드러내고자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깊이 새기고서 이렇게 항상 뭡니까 우리가 삶의 어떤 지침으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망우리공원의 그 많은 그 비문 중에서도 가장 가슴에 와닿는 비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그 망우리공원에 가서 이제 그 묘지가 주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있잖아요. 엄숙함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거기 묻히신 분들 이름을 보면서 그분의 삶을 떠올리고 그렇죠. 그 비문까지 읽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좀 삶이 힘들고 그렇죠. 전환점이 필요할 때 굉장히 의미있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럼요. 임시정부에서 얼마나 보여주셨어요. 정말 사실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면서 죽드시면서 그 상해에서 뭐 중경까지 계속 피난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뭔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허전하셨는데 우린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잘 살면서 왜 자그마한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 그분들의 진짜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예.
그 이제 그 마무리 공원 이제 지금 그래도 처음 뭐 황무지일 때랑 비교하면 진짜 많이 공원화도 하고 잘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직도 체계적 보존 대책 수립이 좀 필요하다 책에서 그 말씀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부족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법적으로 국립묘지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죠. 네. 근데 여기는 국립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묘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다 유족이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각각의 그 묘의 자손들이 각각 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디까지나 이제 묘의 사용권을 내고서 이렇게 쓴 거예요. 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족이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독립지사의 그 묘인데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정말 그 아주 초라한 그런 게 참 많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독립지사의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이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 밖에 있는 외국지사의 묘인 경우에는 나라가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최근에 법률이 바뀌어서 그거는 이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아직 서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독립운동 했는데 약간 뭐가 좀 부족해지고 뭐 증거라든지 자료들이 부족한 그 비서원 독립지사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당시에 또 많은 큰일을 했던 문화예술 인사들 이분들도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근대 문화사에 참 중요한 족적을 남기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이 관리 지원 대책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시에서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근거가 없으니까 예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임시방편으로 뭐 중남구청에서 몇 년 전부터 뭐 영원한 기억봉사단이라는 그 명칭으로 해가지고서 주민들을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 체제로 해가지고서 한 묘씩 이제 맡겨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해봤자 뭐 이제 풀이나 뽑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뭐 그것밖에 못하죠. 근데 막 축대가 무너지거나 축대를 새롭게 되거나 큰 공사 하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쵸, 돈이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지자체라든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적인 정비 이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무리 묘지에 묘지가 있으니까 지자체에서는 이걸 그냥 공원화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묘지에 대한 거는 각 냅두고 정비를 하겠다라는 명목을 공원화해서 이제 그렇게만 이용하고 있는 거지. 뭐 이게 하나의 단위로서 뭐 국가청의 관리는 전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이름은 마을의 공원이지만은 실제 법적으로는요 아직까지는 이제 가로 열고 묘지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역사문화공원, 마을의 공원 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게 통용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법적인 그 체제 하에서는 묘지로서의 어떤 그런 구속력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마무리 공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어떤 말일까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이제 크리사적으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묘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스웨덴 그 스톡홀름의 거의 공원 묘지도 뭐 이제 세계문화유산이고 마카오에 있는 뭐 선교사 묘지 거기도 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해가지고 우리 마무리 공원도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우리 근현대사, 지금의 선진 대한민국의 뿌리, 그 씨앗이 되신 분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일단 역사적으로 소중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마무리 공원 안에 또 차별화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외국의 묘지는 그냥 그 돌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시내에 이렇게 좀 밀집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무리 공원은 너른 그런 뭡니까 산, 자연 속에 아름다운 경관,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드문드문 산대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묘의 형태로 해가지고서 있는데 일단 본문 자체도 외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양이고, 그리고 이렇게 산에 묘지가 있다는 거는 외국에는 없습니다. 여기 한국만의 차별화된 독특한 독특한 장소, 그다음에 독특한 역사의 어떤 그런 부분의 스토리까지 하게 되면은 나는 충분히 이렇게
뭡니까 독창성과 차별성, 뭐 그다음에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뭔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먼저 좀 깔끔하게 좀 정비 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충분히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세계문화유산이 저는 뭐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정말 소중한 최고의 문학 공무원이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그냥 가는 도중에 중간에 뭐 상장 하나 받는 정도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세계 자랑할 만한 인문학 공원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제 마무리 그 공원 마무리 묘지에 대한 좀 더 가치라든지 뭐 스토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발굴하고 잘해야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책을 냈습니다만은 그 추가로 또 그 아동용 또 마무리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와, 네. 그것도 원고를 이제 얼마 전에 넘겼는데 그것도 제가 써서 이제 또 뭐 낼 예정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지난번 책은 사실 인물 위주의 어떤 그런 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마무리의 의미를 이렇게 뭡니까 좀 챕터별로 나눠가지고서 하는 또 마무리 이야기라는 식으로 또 스페셜로 또 이렇게 좀 책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의 신문에 그 마무리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연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연재가 완료되면은 마무리 의미를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여러 가지 그 뭡니까 포인트를 해가지고서 드러내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또 늘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스토리를 자꾸 이제 펴내는 작업은 꾸준히 해 나가야 되겠죠. 작가님이 세계문화유산으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무관심한 상태인 거잖아요. 네. 작가님 계속 이야기를 발굴하시고 가치를 찾아주시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찾고 그럼 이제 말씀하신 세계문화유산도 되지 않을까. 예, 예. 근데 뭐 저 혼자 이렇게 뭐 한 게 아니라 사실 그동안에 여기를 왔다 갔다 했던 많은 선배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네. 뭐 전 문화재청장이신 뭐 유홍준 교수도 마무리 공원을 옛날에 이제 오시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문화재청장이었던 시절 아마 2006년도인가? 그때 근대 문화재위원들을 데리고서 마무리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문화재를 어떻게 좀 해보자라 그런 이제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책 처음 낼 때 제가 출판사 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유홍준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라. 그러면은 반드시 추천서를 써 주실 것이다. 그냥 마무리 선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락하니까 곧바로 추천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선배들이 간 길을 제가 이제 따라가고 따라가서 제가 좀 더 이제 길이 아닌 길로 좀 왔다 갔다 좀 하다 보니까 한 권의 책까지 내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사실은 뭐 묘지 이야기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뭐 칙칙하고 딱딱하고 역사적인 뭐 그런 거 괜히 그냥 머리 아픈 역사 공부를 시킨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학가입니다. 역사 교수가 아니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학적으로 풀려고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숨겨진 에피소드 이런 거 좀 계속 밝히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러니까 손병희 천도 교주 오늘 셋째 사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부남인 상태에서 또 이분의 애인이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못 배웠죠. 못 들었죠. 못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이제 새롭게 소개하고 그다음에 가수 차중락이라고 하는데 아마 차중락 잘 모르실 거예요. 아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좀 그런 노력이셨군요 작가님. 많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소개했으면 좋겠어. 또 이제 집어넣고 그다음에 가수 차중락의 그 미국 그 애인 알린이라는 사람 이분이 이제 남긴 그 편지 편지도 유족한테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아주 그냥 흥미롭고 재밌고 새로운 어떤 그런 스토리가 가득한 책이니까 뭐 재밌게 아마 흥미롭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책을 이제 많이 좀 이제 읽으시고 네. 마을 현장을 아마 찾아오시게 되면은 네. 아, 좀 더 이제 감동 깊은 아. 여행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